자, 올림푸스 2 이제 4강의 3번. 요건 또 22년도에 그 11모 22번 문제였구나. 자, 주제는 이런 거래. 날짜를 새로운 시작과 연관 짓는 것이 우리 목표 추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치나 보지? 새 시작과 새 시작 어떤 건지 봐봐. 자,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when researchers suggested that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대절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우리 suggest는 제안하다 뿐만 아니라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 대절의 내용을 제시했을 때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Data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데이트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트 날짜야. 날짜는 be associated with 우리 요런 거 이제 덩어리째로 외웁니다. 뭐뭐와 연관 있다, 뭐뭐랑 관련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원래 associated 타동사로는 뭐를 뭐랑 연관 짓다 이거잖아.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써. 자, 그러면 날짜가 뭐랑 연관 있다고요? 새로운 시작과 연관이 있다. 뭔 소리지? 뒤에 보니까 예시가 나와. Such as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같은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The first day of spring. 뭐야 이거? 봄의 첫날.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여기까지 다 왼절이었어, 그지?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요런 대절의 내용을 제시했을 때, 이제 주절 나옵니다. 학생들이 viewed it as 요것도 많이 보던 표현이네. 무슨 뜻이더라?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잖아. 그치? View A as B. 그것을 more attractive time이라고 여겼어. 학생들이. 요거 여기다기 때문에 view 대신에 쓸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See를 쓰기도 하고요. 과거형이니까 so 해야 되겠네. 아니면은 regard도 있잖아. Regard A as B. Think of 뭐 이런 표현도 있다. 뭐 지금은 과거니까 thought of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더 매력적인 타임. 근데 그 타임 뒤에는 또 to 부정사들이 맨날 이렇게 하던데, 그렇지? to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합니다. 타임 뒤에는 그러니까 뭐뭐 할 시간인 거지. 뭐를 할 시간이라고요? Kickstart를 할 시간이래. Kickstart 시작하다야. 뭐를 시작할? Go, 목표 추구, 그치? 목표 추구를 시작할 더 매력적인 타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야? 이런 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목표 추구를 시작하기에는 더 매력적인 타임이지. 뭐라고? 그냥 날짜, 아무 날짜. 이거, 그치? 더 new beginning 이거. 이걸 가리키는 it 아니겠어? 자. 앞에서 지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 여기 비교급으로. 그러니까 뒤에는 또 then이 나와서 비교 대상이 나오죠. 뭐보다는요? When researchers presented it as an unremarkable day.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제시했을 때보다 연구자들이 그거를 근데 as 뭐로 제시를 했지? Unremarkable한 날. Remarkable은 어떤 거지? Remarkable. 좀 도드라지는 눈에 띄는 막 뛰어난 뭐 이런 게 remarkable이야. 왜냐면 remark가 원래 언급하다 말하다거든. 그러니까 언급을 할 만한 야 이건 좀 뛰어난 거니까 입댈 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뛰어난인데 이 앞에 언 붙었으니까 이 뭐야 이건 평범한 거지. 눈에 안 띄는 거야. 평범한 날. 평범한 날로서 그거를 제시를 했을 때보다는 특별한 어떤 new beginning. 이게 이제 더 매력적인, 뭔가 일을 시작하기에는 더 매력적인 날짜야. 학생들이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평범한, 비범하지 않은, remarkable 하지 않은 날에 대한 예시가 또 such as 하고 나와. 예를 들면 언제요? The third Thursday in March,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3월의 세 번째 목요일, 뭐 이런 거. 이게 뭔가의 시작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날짜보다는 오히려 뭔가 첫날, 봄의 첫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1월의 첫날,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이 주에서의 첫날, 적어도 이런 무언가, 첫날이라는 요 개념. 이게 뭔가 새로운 그 목표 같은 걸 추구하는 걸 시작하기에는 탁 좋은 느낌. 왜? 그래서 막 다이어트, 막 금연 이런 거 맨날 새해 막 첫날부터 막 그렇게 짜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weather 절이 나오는데, weather 절로 시작을 해서 콤마를 딱 찍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weather 절이 주어가 아니야. 그럴 때 weather은 부사절.
부사절로 외달절은 해석 어떻게 하더라?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런 거야.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whether. 이거 if로 바꿔도 되나요? whether? 원래 whether이나 if나 뜻이 같다라고 배웠지만 if는 이런 부사절 역할할 때는 못 쓴대. if는 부사절로 쓸 때는 만약에 뭐 한다면 이렇게 되지. 조건의 부사절이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일 때는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알겠어?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뭐를?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만 whether 대신에 if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얘를 if로 못 씀. 자, It was starting a new gym habit or not도 있지만 A or B도 있죠. whether절에는 whether A or B야.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건 이거지. Starting a new gym habit. 이건 뭐 하는 거지? 새로운 gym habit, 뭐 운동 습관 이런 거 시작하기. 아니면 뭐 하기?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 시간 좀 덜 쓰기. 이든 A이든 B든지 간에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목표 추구 그 내용이겠지. 나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이런 starting이든 아니면 spending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요 or이 연결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병렬구조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 동명사 starting 그리고 or 뒤에도 동명사 spending. 여기는 ing는 뭐 bing 진행 이런 게 아니죠. 보어 역할하는 동명사 두 개여서 그것이 starting 하는 것이든 아니면 spending 하는 것이든 해서 이렇게 동명사 두 개. 그러니까 was라는 비동사의 보어 역할하는 동명사 두 개. 이게 or로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네 목표가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운동 시작하기든 또는 소셜미디어 이제 좀 덜 하기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주절이 안 나오고 when절이 먼저 나오네. When the date. 근데 그 날짜가 무슨 날짜요? That researchers suggested. 그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그 날짜가 was associated with. 아까 봤던 그 표현 또 나오네. 뭐뭐와 관련이 있다죠. 무엇과 관련이 있을 때? A new beginning과 관련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아직 주절이 나오기 전에 whether절이라는 양보의 부사절과 when이 이끌고 있는 또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까지 나오고 나서 자 그럴 때 요런 경우일 때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날짜가 뭔가 new beginning과 관련이 있는 아까처럼 막 새해 첫날 막 요런 느낌 이번 여름에 뭐 첫날 뭐 이런 식의 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때 More students wanted to begin changes right then. 더 많은 학생들이 원했다. 뭐 하기를? 시작하기를. 그 변화를 바로 즉시, 바로 그때에 시작하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인 거지. 자, and 그리고 more recent research. 그리고 또 더욱 최근의 연구. 근데 by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지? A different team. 그러니까 다른 팀에 의해서 또 행해졌던 더 최근의 연구가 주어져. 요 연구는요, found. 발견했대, 대절의 사실을 발견했죠. 어떤 거지? Similar benefits were achieved. 비슷한 이점이 성취되었어. 비슷한 이점들이 얻어졌어. 라는 점을 발견했지요. 뭐 함으로써? by ing 또 방법이 나오네. showing 보여줌으로써야. 근데 지금 보여주다라는 show가 수여 동사 사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뒤에 간접 목적어 나온다. goal seekers들에게 이 사람들 누구지? 목표를 seek 하는 사람들이야. 목표를 seek라는 게 추구하다 찾다거든. 그러니까 목표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그잖아. 나 이제 운동 시작할 거야. 뭐 이런 특별한 목표를 세워둔 그런 목표 추구자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어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뒤에는 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오겠죠. Modified weekly calendars를 보여줌으로써. 이거 직목이야. 뭐뭐를 하는. 자 그런데 직목은 뭐죠 지금? Modified라는 PP 썼어. 왜냐하면 이거 지금 수정 된, 그치, 개정된 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되니까 얘를 PP로 쓴 거 주의할게요. 그래서 뒤에 있는 weekly calendar를 꾸며주면 되겠지. 어떤 달력? 수정된 주간 달력. 그러니까 주간 일정표. 일주일 촥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일정표 있잖아. 캘린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역시 또 이게 또 비슷한 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또 최근의 연구도 이렇게 밝혀냈대. 자, when calendars.
달력이 디픽트를 했을 때 디픽트 뭐 묘사하다 표현하다 뭐 이런 거지. 뭘 표현했을 때 the current day를 그러니까 그 당시 날이니까 이제 그 날짜 그러니까 뭐 오늘 날짜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 current day를 묘사를 했을 때 아 근데 either A or B 뭐 아니면 뭐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근데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요게 이제 우리 위크의 첫날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 일정표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화수목금토일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 아니라 주간 일정표의 첫날을 뭐로 월요일 또는 일요일을 첫날로 보는 문화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야 위에 있는 화수목 이런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애들을 첫날로 표기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월요일 내지는 일요일 이거를 first day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캘린더를 봤을 때 이 말이야, 됐어? 이렇게 생긴 이런 캘린더, 캘린더가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reported 보고했어요. feeling, 느낀다 라고 보고를 했대. 뭘 느끼죠? more motivated. 더 동기부여 된 그런 감정 느낀다고요. 우리 동기부여하다 motivate 타동사로 이제 능동태로 쓰면 motivate 뒤에다가 사람을 목적으로 쓰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목보로 써서 이 사람들을 to 부정사하게끔 동기부여 시키다지. 그러니까 그거 지금 동기부여 된이라는 PP로 고쳐 썼어도 그 뒤에 뭐 하도록 동기부여 되는지 역시 to 부정사로 표현하면 돼. 뭐 하도록 동기부여가 돼? 즉각적인 뭐야 이거? 진전, 발전이야. 그들 목표에 있어서 그들 목표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발전 이거를 메이크 하도록 동기부여가 좀 더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실험을 했더니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자 이게 화요일 이게 첫날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화요일이 첫날이야 이거보다는 월요일 또는 일요일이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자 우리 새로운 뭐 금연하기로 했지 뭐 다이어트 하기로 했지 했을 때 아,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즉각적으로 그래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게 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 됐어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이제 이 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날짜를 새로운 시작과 연관 짓는 거 이게 우리가 목표를 이제 추구할 때 아, 영향 많이 끼치네 알고 봤더니 내용 이해되죠?